이거 내가 쌀 불렸는데 네. 반은 요거 하고 반은 우리가 저쪽 끓여주면 될 것 같아. 아. 또 오네. 또 와? 오 마이 갓. 야, 와플 저거 가루도 없지? 우유도 네. 없고. 우유가 오늘 같은 날 와플이 큰 목소리로 지금 할 수 있는데 어제 저걸 다 드셨네요. 위스키. 위스키 내가 한 잔씩 한 잔씩 줘가지고 다 먹었어. 오빠 이게 오빠 그거 위스키도 없네? 난 너 많이 먹는 거야. 나의 메디슨? 난 유나만 있으면 돼. 유나가 다 꺼내줄 거니까. 반찬을 뭐 연근 저걸 연근 조림을 할까? 이렇게 눈 올 때 만약 여행 가면은 그 여행지에 만약에 호감 가는 남자가 있다. 그럼 정말 좀 낭만적이고 그럼 그렇지. 로맨틱한. 내가 꿈 그런 로맨스를 한번 예전에 꿈꿔봤는데 낯선 여행지에서 어떤 만남? 근데 별로 호감 가지 않는 사람하고 있어도 호감이 생길 것 같은 날씨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오빠, 내가 생각해봤는데 유나랑 나랑 대판 한번 싸우면 그림짱 잘 나올 것 같지 않아? 그런 그림 상상도 못했지? 언니 무서워요. 너 지금 장난 아니? 이렇게 이쁘면 가냐? 유나, 언니 유나가 진짜 이렇게 못한 하고 언니구나. 너 일로 와! 언니 진짜 못해. 유나, 너 그거 안 주면 진짜 너 때려버린다. 유나가 나한테. 너는 키도 언니는 키도 작으면서 밤을 쓰니? 작으면서 밤을 쓰지 마! 그거 한번 해봐야겠다. 진짜 올 수 있다. 야, 간장도 떨어져 간다. 오일도. 오일은 뭐 식용유 있으니까. 언니 계란도 없어요. 언니 배고프지? 야, 니네 먹을 거 없을까 봐 걱정했다며? 걱정하지 마. 언니가 어떻게든 니네 배는 부르게 해줄게. 내가 어떻게 해서든 먹을 걸 구해가지고 우리가 걸어서 나가서라도 그냥 지게를 지고 걸어서 나가가지고 그냥 옆집 밭을 아주 고구마라도 태울 테니까. 근데 진짜 식량을 어찌 구하죠? 유나,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괜찮아요. 괜찮아? 이거 뭐 밑에 안 깔아도 돼요? 유나야, 보통이 아니야. 나랑 달라. 자, 식사하세요. 식사하세요. 라나, 나 조금만 줘. 잘 그다음 사. 왜냐면 잣도 먹을 거니까. 되게 맛있는 맛들이 사지? 너 많이 줘. 저도 닭죽부터 먹을래. 나도 닭죽부터. 나는 밥만. 잘 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닭죽 언제 하신 거예요, 이걸 또? 금방. 배달시켰어, 우리. 아, 이렇게 넣는데요? 와, 센스. 와, 진짜. 연근. 우와, 연근. 연근. 맞아. 아, 진짜? 썰은. 썰고 언니가 만든. 인사를 만나서. 연근이 짧게. 우와, 연근이 약간 생선해. 그러면 파서 직원 식당에서 먹을 거야. 여기 너무 싸래요.
준 건 맛있어. 학교에서 주는 거랑 차원이 달라. 아, 이렇게 촥. 맛있어?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건 다 어떻게 배우셨대요? 여기서 맨날 해 먹으니까. 재능이 있으신 거 같아요. 아닌데. 되게 쉬워, 그런 거. 오늘도 선곡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카페 같은 느낌. 근데 우리가 아침에 차 먹고 죽 먹어서 그런지 몸에 열이 난다. 아, 지금 더워졌어. 집에 가기 싫을 것 같아서. 어제는 솔직히 무섭게 왔는데 오늘은 되게 예쁘게 온다 보니. 우리 너무 올 때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야, 얘 봐. 다시 오빠가 말이 끝나자마자 이쁘게 온다 이런. 이제 판으로 보고 있으면 아예 갔다가 갑자기 오는 거죠. 맞아. 반도 맞아? 아니 딱 맞는데? 딱 맞아요. 엄청 고소하네요. 자축이 되게 맛있지? 그래도 쉬운데. 감사합니다. 자고 있어요. 네. 오, 네. 고맙습니다. 맛있다. 오랜만에 먹는 라면 해준다. 니네는 뭐 샀어 그래서? 회하고 뭐. 아 그래 잘했다. 오 니네 여기다 놔두고. 고마워. 별로 뭐 하는 거예요? 돼지고기 만두랑 해물만두. 오늘 만두 해 먹으려고. 잠깐만. 나 여기다 둬. 내가 저걸 넣었었자. 우리 만두 같이 드셔볼까?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만두. 일단 여기다가 물을 묻혀. 겉에다가 물 이렇게. 만두 속을 넣고 그냥 이렇게 부치면 돼. 또 어머니 푸스 나왔다. 애들한테 뭐 가르쳐주는 어머니 푸스. 자꾸 나와. 거의 다 왔네? 고급 기술을 좀 알려주면은. 고급 기술이 있어? 만두를 이렇게 물을 먼저 묻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넣잖아. 이거 봐, 이렇게 하면 만두 이렇게 예쁘게 되잖아. 되게 잘하신다. 진짜 잘하시네요. 표정 많이 빚으세요? 네, 만두집 20년 동안 운영해 오신. 와, 아~ 이렇게 이거. 어머니. 이렇게. 난 이렇게, 이렇게 붙인 다음에 네. 꼬집, 꼬집. 난 이렇게 만들거든, 만두. 다 만두면 모양이, 니는 오늘 엄마가 이렇게 만드시니? 네. 잘 만드네, 유나. 저희 집이 큰 집이었어가지고. 야, 너 은근히 못하는 게 없다. 유나가 은근히 집안일을 다 잘해. 아, 진짜요? 어. 아, 내가 활동해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건 핑계인가 봐, 오빠. 너무 단호하게.
그냥 난 하기 싫었던 거야. 맞아. 여럿이 빚으니까 금방 빚는다. 그 사람들. 얘들아 먹어봐. 대박! 이게 뭐가 이렇게 빨리 쪄져? 진짜! 많이 먹어봐, 그 고기만 들어서 나는. 아, 잘 먹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도 돼, 괜찮아. 맛있어. 고추 자잘한 걸로 좀 한 거 같아. 그러게. 알았다, 나왔다. 아니, 내가 지금 왔단 말이야. 이거 지금 옆으로 밀게. 이거야? 어. 어우. 여기 치킨집 사장님이신가 봐요. 아 바쁘네요 오늘. 아, 장사가 잘 돼서 요즘. 재란아 네가 여기 와. 네가 여기 오고 혜빈이가 그냥 의자에 앉고. 왜 의자가 모자라? 아니 아니요 의자는 딱 맞아요. 근데 사장님 같이 다 같이. 나는 안 먹어도 돼. 일단 네. 먹어. 아 여기 너무 복잡하잖아. 어 빨리 먹고 술은 게르해서 먹으면 되겠다. 네,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요. 오케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뭐 먹고 싶어? 내가 파스타 해줄까? 근데 배가 안 고픈데 별로. 난 그냥 우유 한잔 끓여 먹으면 될 것 같아. 유나 배고프지? 유나 저기서 저 회랑 족발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아.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진짜 다양하게 있다. 진짜 다양하게 있다. 유쾌해. 내일 가는 거예요? 너무 2박 3일이 우리 짧은 것 같아. 우리랑 같이 가. 오늘 애초에 3박 4일을 하자고 했어.